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도보 7분, 2019년 4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7층 건물 내 6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역 인근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번화한 지역인데요. 역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님? 네, 오늘 보여드리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역 하시면은 한 번쯤은 다 보셨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지역인데요. 서울 내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자 골목이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 상권이 들어오면서 2007년에 스타시티가 이제 생기면서 배후에 주상복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대기업과 젊은 층들의 그런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대형 상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 되었는데요. 그 인근엔 또 이제 뚝섬 한강 공원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한정거장 거리로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그런 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시설 공원까지 모두 갖춘 거의 완벽한 입지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는 이제 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 수요 그리고 임직원과 이제 그 병원 관계자들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수요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거주 요건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서 실거주하시기에 좀 사실 강남 이상으로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대교만 건너게 되면은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실제로 이 그 젊은 층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 자체가 가격 상승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인근의 성수 IT밸리의 그런 직장인들도 이제 주된 임대 수요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 조건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권과 녹지, 뭐 의료시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호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팀장님, 이 주택은 상권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호재와도 조금 연결이 되겠죠? 네. 이제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강남에는 이제 강남 같은 곳입니다. 강북구에서 이제 광진구 자양동 하면은 강남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건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권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대로부터 자양동, 구의동, 이제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권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건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이제 탄생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대입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과 또 이제 소득이 좀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탄탄하게 이제 기존 상권을 좀 받쳐주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신촌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역에 그 외국인들이 방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상권과 또 유동인구를 첫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는 이제 2호선 라인에 그 지상 구간이 있습니다. 신답, 성수부터 이 잠실 구간이 있는데요. 이제 구역의 지하 사업이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이용 효율을 좀 저해하고 있고 또 이제 상업 지역으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제 지하 요청이 계속 있었지만은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정책에서 이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건국대 인근 지역에 이제 서울 신촌 못지않은 그런 최고의 상권으로 좀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양동 인근에 이 지역에 이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대, 세종대처럼 이제 그런 학교 용지가 많고 또 어린이대공원일 때 고도 제한이 있어서 개발이 좀 더뎠었는데요. 2030년까지 이제 정부가 이 지역의 상업지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후보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업지 지정이 되면은 이제 복합 개발이 늘어날 예정인데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자양 1 촉진지구 같은 경우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층 규모의 복합다운 10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또 동서울터미널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이제 중국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행정타운이 올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제 중국공 이 일대를 이제 의료 중심의 특화 그런 지역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어서요. 사실 그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그런 효과나 그런 수요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복합단지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이미 준공이 다 끝난 곳이네요. 네, 4월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총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7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대 건물인데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6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이 있고요. 옵션으로는 에어컨,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제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생활 인프라가 완벽한 구성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다가 추후에 이제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매물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2억 6천만 원 전세가 이미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라 지금 당장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태환 소장과 다시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